성인이라고 기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요. 교복을 입고 선정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 캐릭터가 누가 봐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성인이라고 써놨다고 해도 아청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. 동일해요. 사실은 이게 그림이면 딱 피해자가 있진 않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림보다는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좀 더 수사가 빨리 들어가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우리나라가 기획수사를 해서 이런 야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자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다 국가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발본색원을 해서 전부 다 처벌을 하겠다 라고 막 대대적으로 때리면 이게 뭐 기획수사로 해서 한꺼번에 나올 수 있어요.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거나 도구화된 존재로만 표현되는 표현물들이 여성 삶 전반에 일상적으로 용인됐을 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.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한 설명과 함께 같이 규제되길 바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